자, 그러면 오늘 아침 우리 박병창 부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박병창 부장님과 우리 김 프로님이 서로 안색 대결 중이시죠. 누가 더 먼저 꺼내지고 있나. 우리 박병창 부장님은 주말 골프로 우리는 장에 걸린 겁니다. 아, 장에 걸리셨다고요? 네. 자, 그럼 오늘 박병창 부장님과 함께 미국 시장부터 좀 정리하고 가야 되겠죠? 예. 미국 시장이 아침부터 심상치 않은데. 그러니까 어제는 오르고 끝났는데. 심상치 않아요? 예, 미국이 7주, 나스닥 기준은 7주고요. 다우지수는 8주 연속 하락했거든요. 예. 이게 어느 정도냐면 1923년 이후 처음입니다. 1923년 처음으로. 아, 그 정도예요? 예. 대공황 때 아니에요? 대공황 때? 8주 연속 하락. 대공황 예. 전이긴 한데. 네. 그래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여튼 간에 나스닥 기준으로 7주 하락 후에 가까스로 반등을 좀 했는데 지금 스냅이 시간에서 마이너스 30%입니다. 이유는 인플레이션 전쟁, 아이폰 정책 변화로 인해서 2분기에 가이던스에 미달할 것이다. 그래서 인사 정책을 보조적으로 쓸 것이다라는 공지를 CEO가 직원들한테 했다라고 합니다. 아니, 개발자들을 안 뽑는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어요. 미국에서. 예. 한국에서도 약간 그런 분위기가 잡혀. 그 스냅이 그 스냅챗 그거 하는 거기가 네, 스냅챗. 스냅이죠. 네, 맞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시간에서 스냅이 30% 마이너스 가면서 SNS 관련된 인터넷 기반의 기업들이 시간에서 지금 크게 하락하고 아이고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스닥 선물이 하락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미국의 3대 지수가 오늘 새벽에 끝난 3대 지수가 반등을 해냈는데 지금 시간에서 하락을 해서 또 그 영향을 다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네? 그렇습 상황입니다. 빅테크 주들 이런 예. 것들. 아... 일단 제조업체들은 그렇게 네. 크게 지금 보니까 좀 전에 봤더니 그렇게 크게 영향은 없는데요. 아... SNS 관련된 인터넷 기반의 기업들은 전반적으로 지금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전에 1923년 이후 처음이다라는 표현 들 정도로 지금 미국 상황 굉장히 안 좋고요. 전 세계 주요 시장에서 미국 시장이 가장 안 좋습니다. 지금 다른 쪽들은 좀 올라온 상황이고요. 상해 종합 지수는 저점 대비 10% 올라왔습니다. 유럽 지수들은 직전 저점 깨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게 움직이는데 지금 미국은 저점을 깨면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계속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간에 그 국채 금리가 좀 하락을 했고요. 최근 들어서 네. 달러인덱스가 좀 소폭 하락하면서 우리나라 원화가 1258원까지 내려왔습니다. 다소 긍정적으로 그래서 우리 시장은 최근에 반등을 좀 했죠. 이런 영향이 좀 있었는데 미국 시장이 뭐 여전히 변동성을 계속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제 반등을 했던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제금리 하락이나 달러인덱스 소폭 하락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반등을 좀 주었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에 지금 있죠. 중국의 관세 완화 언급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애플이 4% 오르고 마이크로소프트가 3.2%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끌어올리면서 지수는 좀 끌어올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시간에서 미국의 주요 종목들이 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은 종가도 영향을 받겠지만 지금 시간에서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영향을 받으면서 오늘 뭐 좀 혼조 상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이번 주에 메이시스, 베스트바이, 뭐 엔비디아 주요 종목들 실적 발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돌아가면서 실적 발표하면서 지금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여전히 좀 경계감은 계속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튼간에 반등은 했습니다. 나스닥은 1.6%, 다우 2%, S&P 500 1.8%로 반등을 좀 했는데요. 은행주 위주로 반등을 했고요. SNS나 성장주는 상대적으로 약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시장이요? 국내 시장은 어제 0.3% 상승을 했고요. 지난주 금요일 날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을 했죠. 그런데 상승을 이어가지 못하고 소폭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물론 뭐 상승을 한 것은 다행이지만 왜 그런가 봤더니 어제 거래량이 완전 급감했습니다. 매수 매도 주체도 없고요. 그 주도 섹터도 없고. 그런 가운데 최근에 이슈별로 강세 종목별로 좀 올라왔지 않습니까? 국내 기관들이 팔더라고요. 연속성에 의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단기 거래에 집중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제 그냥 밋밋한 그런 시장의 흐름이 계속 나타났습니다. 어제는 개인이 파는 건가요? 1,654억? 개인들은 지난주 금요일도 많이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는 저기 보면 기관이 산 걸로 나옵니다. 예, 기관이 산 걸로 되어 있는데 네. 기관이 프로그램 매수이고요. 네. 나머지 투신, 연기금, 상업펀드는 다 팔았습니다. 금융투자가 산 거예요? 예, 금융투자가 샀습니다. 그러니까 금융투자가 샀기 때문에 지수는 있지만 종목들은 매물이 나왔다. 그렇게 네.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의 특징은 지난주 후반부터 제약바이오가 반등을 좀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큰 이슈가 나오는 것은 아닌데 개별 네. 이슈는 있긴 하지만 섹터 이슈는 없거든요. 네. 제약바이오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소외되어서 소위 우리 얘기하는 빈집이잖아요. 네. 그게 이제 갖고 있는 데도 없고 관심이 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쪽으로부터 좀 올라오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네.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대형주는 밋밋하고 실적 연동하면서 올랐던 중소형주는 등락을 가도하고 있고 테마 소형주는 급등락하고 있고 그렇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난주 금요일 날 AR, VR 관련해서 애플 헤드셋 관련해가지고 관련된 종목들이 뭐 20% 이상 올라온 종목 많았거든요. 어제 10% 하락하더라고요. 굉장히 큰 게 등락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강현우 부장이 그런 얘기 하더만 올라올 때는 민첩하게 챙겨라 일단. 의외로 올라올 때. 예. 그러니까 그냥 뜬금없이 올라온 거잖아요. 특별한 이유가 없이 올라온 거잖아요. 이익단이 올라오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곧바로 그냥 매도가 나오는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말도 있었습니다. 죽지 않을 만큼만 사고 죽을 만큼 팔으라고.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또 뷰가 있었으니까 네, 그분은 이제 그렇게 보셨고요. 예, 전반적으로 시황을 그래서 흐름을 좀 보면은요, 매크로 시황은 경기 침체 우려로 확연하게 시장의 관심은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금리, 국제 수익률이 하락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경기 지표가 하락하고 있고요, 기업 이익도 하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가장 중요하게 시장에서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은 연준의 인플레이션 제어 우선 정책이죠. 이것으로 인해서 고용 회선과 소비 둔화를 감수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지금 여기서 제가 쏘놓지는 않았는데 자산 가치가 하락하는 것도 감수하겠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연준을 믿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두 가지 정도가 더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심리적 회복이 안 되고 있는데 그 한 가지는 우리 그 지난 4월 CPI가 약간 둔화됐었잖아요. 네. 이제 5월과 6월에 물가 지표를 확인하겠다고 했는데 4월에 유가가 100달러 아래 떨어졌었어요. 근데 지금 다시 100달러 위로 올라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5월에 CPI가 이거 둔화되는 것이 아니고 또 다시 올라오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한 가지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연준이 딜레마지 않습니까 지금? 왜냐하면은 연준은 경기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되는데 지금 뭐 인플레이션 때문에 다른 건 다 포기하겠다라는 지금 얘기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단 물가 인플레이 제어를 우선으로 하고 투스텝이죠. 네. 그리고 경기 부양을 하겠다 이런 식의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장이 의심하는 거죠. 그게 되겠냐? 저 지켜보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심지어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뒤에 뉴스에 좀 가져왔는데 뉴스에 있나요? 월가에서 S&P500의 지수 전망이요. 긍정 전망 한 측하고 IB들이요. 부정 전망의 격차가 37%. 37%가 더 부정 전망 많아요. 격차가요. 격차가. 그러니까 이런 거죠. 37%면 거의 40%니까 네. 부정적으로 보는 데는 3000포인트를 보는데 긍정적으로 보는 데는 4000포인트를 본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격차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맘대로 전망하고 있다. 예. 전혀 시장 맞지 않아. 맞지도 않다는 얘기죠. 그렇죠. 굉장히 지금 어려워하는 그런 시장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우리 국내 시장은 좀 반등을 했지 않습니까? 박스권 하단 붕괴 2600포인트 붕괴 후에 빠른 회복을 했습니다. 일단 다시 박스권 안에 진입을 했는데 여전히 눈치 보기를 하고 있고요. 그냥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우리 시장은 좀 지금 환율도 좀 떨어지고 해서 좀 올라가고 싶어 하는 느낌이 많아요. 저가 매수도 있고요. 그런데 미국이 워낙 약하잖아요. 네. 미국이 약한데 뭐 2% 3%씩 빠지는데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상대적으로 미국보다 변동성은 작지만 계속해서 눈치를 보고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보고 싶고요. 지수 자체는 저점 신호 및 매수 시그널은 지금 없습니다. 일단 기적 분석으로도 그래요. 그런데 종목은 저점 확인을 하면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종목 장세다 이런 표현을 요즘 많이 쓰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최근에 올라온 종목들도요. 저점으로부터는 올라왔지만 직전 고점에 거의 다 가서 소원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매물을 좀 막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걸 돌파하기 위해서는 매크로 환경이 좋아지든지 환율이 확실하게 좋아져서 하락을 해서 외국인들이 들어오든지 이런 좀 어떤 강력한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전에 그 어제 시황 말씀드리면서 기관 얘기를 했는데 기관들이 저점 매수를 하는 척 하다가 올라오면 곧바로 팔아버려요. 이 액티브 펀드들이 보니까. 그래서 단기 거래에 치중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원화는 조금 하향 안정화 되어 있습니다. 1290원 위로 올라갔다 1260원 아래 떨어졌으니까요. 그래서 좀 원화가 하향 안정화 되면서 전체 지수는 좀
강하게 상승은 못하지만 좀 안정화되면서 종목 장세가 벌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미국도 오늘 새벽에 뭐 강하게 끝났지만 지금 나스닥 선물이 당연히 뭐 지금 하락을 하고 있을 것이고요. 네. 이런 영향을 받으면 사실 지수 자체는 방향을 못 잡는 게 맞는 거고요. 종목 자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이슈들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요즘에 중국 주식 긍정론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월가들의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블룸버그의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요. 중국 주식의 하락 배팅, 즉 공매도했다는 얘기죠. 공매도하고 하락 배팅한 쪽에서 한 매니저가 제가 여기 그 매니저 이름은 안 써왔는데요. 138%의 수익률을 매니저가 있었는데 이 매니저가 중국 주식 긍정으로 전망을 전환했다. 블룸버그 말 뉴스입니다. 이유가 뭐냐. 상하이 봉쇄 완화와 경기 부양책을 기대하고 있다. 그래서 섹터는 어디로 보느냐. 자동차 및 부품 그리고 경기 소비재에 관심이 있다라는 이제 뉴스가 있었고요. 최근에 외국인들의 자금이 상하이 증시에 좀 들어오고 있다는 것도 긍정적이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국에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봤듯이요. 중국의 지수 움직임이나 이 얘기를 좀 늘 말씀드리는데 중국의 정책이 우리 시장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중국의 지수 움직임은 늘 살펴보고 가야 된다. 우리 그 시황 전망을 할 때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이 12에서 7월 달에 6년 만에 금리 인상을 함으로써 제로금리를 탈출할 것이다 라는 지금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유럽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달러 인덱스 약해지는 거죠? 네. 밸런스 약간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전체적인 글로벌이 유럽이 이거 소위 스태그플레이션 가는 게 아니냐 이제 그런 우려가 많은데 수급적 요인으로서는 밸런스가 약간 떨어지면서 우리 원화가 강세다 하향 안정화 되고 그런데 이제 팬데믹이 진짜 이렇게 완벽하게 해제가 된 상태에선 유럽의 반등이 좀 더 유리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네. 이런 나라들 여행 많이 네,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사실 근데 이제 지금까지 여행은 프랑스 사람이 스페인 가고 스페인 사람이 이태리 갔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유럽 내에서의 그건데 네. 미국 사람, 일본 사람, 뭐 중국 사람, 한국 사람들이 가기 시작하면. 거의 더 유리할 수 있겠죠. 그렇죠. 뭐 시간의 문제인 거고요. 근데 그 와중에 가장 중요한 건 우크라이나 전쟁이죠. 여러분 사실은요.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도 이제 보도도 잘 안 되더라. 요즘에 뉴스가 크게 나오는 게 뉴스가 없죠. 없죠. 네. 거의 그냥 교착 상태 모양이에요. 좀 전에 뭐 3번 뉴스는 좀 전에 말씀드렸고요. 월가 전망에 굉장히 지금 뭐랄까요? 논란이 많다. 이런 표현을 좀 드리고 있는 거고요. 네. 섹터별 뉴스로는 삼성전자가 7월에 반도체 사업부하고 스마트폰 사업부를 합작해서 TF 출범한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반도체랑 스마트폰 사업부를 합작한다고요? 예.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갤럭시 전용 칩을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개발한다. 애플 칩과 경쟁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은 지금 이제 칩이 자체 칩 구축이 미래 디바이스의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거죠. 애플이 이것 때문에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예전부터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매번 매기 선언해놓고 나중에 보는 결과 별로 없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아예 반도체 사업과 스마트폰 사업부를 합작해서 강력하게 시스템 반도체를 강화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 네. 삼성증권에서 기아의 목표 주가 상향이 나왔는데 기아 자체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종목을 얘기하는 거 아니고 섹터를 저는 항상 얘기를 말씀드리는데 자동차 섹터의 점진적 생산 회복 그리고 원화 약세 제품 믹스로 내년까지 실적 성장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기차의 OP 마진이 3.5%, 5.7%까지 전망한다라는 자료가 나왔거든요. 타당성이 있는 얘기고요. 최근에 자동차 쪽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쪽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얘기보다도 좀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얘기에 그치지 않고 네. 얘기는 너무 오랫동안 많아갖고 좋아하신다는 얘기 사실 근데 현대차는 많이 흘러내리다가 삼성전자처럼 많이 흘러내리다가 최근에 잠깐 올라온 거고요 엄청 올라온 거고 기아는요 여러분 주봉 월봉을 보지 기아는 빠진 게 없어요 네, 기아가 예, 기아가 현대차보다 훨씬 예, 예. 예? 예, 유럽에서 선방하고 있고 근데 기아는 주가가 이렇게 빠진 부분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여섯 번째 뉴스는 뭐 이렇게 시황과 직접적인 영향은 아닌데요. 그래서 그냥 제가 보기에 야, 이 정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가져왔는데 경기 성남 신흥 1구역 재개발 설명회 하는데 4천 세대래요. 그런데 건설사들 와서 설명회 할 때 들어봐라 그래서 불렀는데 한 곳도 안 왔답니다. 한 곳도. 그렇죠. 굉장히 의미 있는 뉴스죠.
성남시인데 예. 재개발하는데 예. 건설사들이 안 왔다고요? 예. 뭐 연락 잘못한 거 아니에요? 초대했는데 이제 장소를 잘못 얘기해주거나. 이제 내용이 이런 거죠. 이제 건설도 안 오. 자재비 많이 오르고 그래서 이거 그냥 아 자재비 적자 내면서 수주할 필요 없다. 수주 포기하고 있다. 이런 아 그래서 이제 원희룡 장관이 그 일단 분상제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비롯해서 뭐 그 공급 확대책 왜냐면 분상제를 해놓고서 공급 확대한다는 게 안 맞는다는 거지. 그 그렇죠. 원희룡 장관 입장은. 네, 네. 그래서 네. 아마 조만간 그거에 대해서 발표한다는 보도가 오늘 있었죠. 참 뭐 의미가 있고 건설 섹터에서는 또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뉴스라서 한번 가져왔습니다. 키움증권 자료가 있었는데요. 이제 로봇 얘기 저도 자주 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로봇 관련주들이 일단 먼저 요부터 말씀드리면 그 소위 그 민주스틸 비슷하게 그 저가주나 아니면 시총이 낮은 주들이 막 급락이 굉장히 심한 종목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로봇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전에도 한번 말씀드릴 때 뭐 우리 마징거 Z 이런 로봇이 아니고 예, 산업용 로봇, 이커머스에 들어가는 로봇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봇 시장은 향후 5년간 연평균 15에서 20% 성장할 것이다. 산업용 로봇에서 서비스 로봇 그리고 전문 서비스 로봇으로 이제 진화되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이커머스, 노동인구 부족, 인공지능, 자율주행 등의 인적 기술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다 AI 로봇 기술이 그렇죠?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전문 서비스 분야는 의료, 물류, 국방, 농업 부분이 더 지금 성장률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주요 로봇 기술은 어떤 것이냐. 인공지능, 조작제어, 자율주행, 그리고 인간과 인터페이스, 센서 이런 것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성장의 발판은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 등 로봇 사업의 전략적 육성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성장 산업으로서 굉장히 좀 각광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종목들을 보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무슨 무슨 로봇, 뭐 로봇 뭐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그렇지 않고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무슨 엔지니어링 이렇게 들어가서 공장 자동화를 하는 그런 기업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쪽들도 로봇에 들어가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기술에서는요. 그리고 이런 데들 있습니다. 그 모터를 제어하는 기술들, 뭐 이런 기술을 가진 것도 다 로봇 관련된 기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전반적으로 이렇게 기계 쪽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 말씀은요. 그러니까 로봇자 들어가는 것만 여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네. 우리가 뭐 로봇 관련주 뭐 이러면은 로봇 들어가는 것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고 전반적으로 공장 자동화나 아니면 전문 분야의 AI 뭐 헬스케어 이런 것들도 다 여기에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뉴스는. 고객 예탁금하고 거래대금 감소된 것을 차트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왼쪽에 있는 차트는 그 노란색은 YOY로 증감률이니까 이거 빼고요. 그 파란색만 보시면 되는데 왼쪽에 있는 게 고객 예탁금입니다. 그 예탁금 보시면 작년서부터 더 올라가지 못하고 있죠. 70조 위로. 그래서 올 초만 해도 약 70조 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59.6조입니다. 어제로 보니까 59.6조예요. 네. 그래서 상당 부분 좀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걸 더 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게 첫 번째이고요. 물론 이게 떨어지는 것은 주식을 사면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장은 정체될 수밖에 없고 신규 자금이 안 들어오고 있다 이런 표현을 좀 드리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오른쪽에 있는 그 파란색만 보시면 되는데 파란색 선은요 조금 흐리긴 한데 아침에 캡처를 해서요 그 진하기를 못 해왔습니다. 근데 보시면 하루 거래 대금입니다. 거래 대금이 작년 1월 대비 뭐 반도 안 돼요 지금요. 반도 안 됩니다. 기준선 대비 보세요. 영 아래 좀 떨어져 있잖아요. 엄청나게 좀 떨어지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거래 대금이 늘어나지 않고 그리고 거래 대금 줄을 들고 예탁금 늘어나지 않고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는 신규 자금이 들어와야지 활력이 일어나고 뭔가 움직이지 않습니까? 신규 자금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기대할 것은 개인들의 고객 예탁금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관들의 자금도 개인들이 들어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관들도 더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기관이라는 게 뭐 사실 뭐 우리 돈이 기관화되는 케이스가 예, 많잖아요. 자산운용이나 거의 대부분 자문사나 그렇죠. 뭐 ETF 운영도 그렇고 네. 펀드도 그렇고 사모펀드, 공모펀드 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기대할 것은 하나뿐이 없죠. 외국인의 귀환. 네. 그래서 환율이 굉장히 중요하고 네. 환율을 계속 바라보시면서 시장의 전체 추이를 좀 살펴볼. 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요. 환율 그리고 외국인 예. 지금 현재 우리 시장에서 기대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박병창 부장님과 이 정도로 그러면 마무리하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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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권순우 팀장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님, 내일 아침 다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분이 오면 취장 얘기 듣고 싶어서 또 친구함께서 요즘에 탑3 안에 인기를 또 누리고 계십니다. 변동성 자산이기 때문에 이런 위기가 왔을 때 너무나 큰 기회가 옵니다. 아니 1500에서도 주식을 안 샀는데 1800, 1700에서 사시겠습니까? 저는 그거는 그닥 도움이 안 되는 조언이라고 보고. 페드가 첫 금리를 인상을 할 때는 투자 규모를 더 늘려야 될 겁니다. 페드는 이제는 금리를 올려도 경제가 버틸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다라고 합니다.